와, 페스! 자, 1대1, 사카! 4골. 자, 스노우 선제골. 야, 사실 야. 이 집전에 들어간 패스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렇 하베스 슈팅 수비 맞고 나온 거를 사카가 그대로 빈골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전개가 좋았습니다, 진짜로. 아, 이러면 18전으로 가게 되나? 어? 그래서 이런 거는 허라벤베르가 아, 잘하고. 이거 자체 골 아닌가요? 이거 자체 골 같은데요? 완전 이건 집중력 부족이죠. 아, 아 저거 그냥 옆에 크로스 내주려고 했는데 저게 수비 못 막고 들어갔네요. 어, 손 막고 이렇게 돌려서 들어갔어요. <laughs> 농부가 됐어, 농부가. 네. 조유진이 <laughs> 와. 아... 조유진이 오늘 진짜. 자, 접고 왼발까지 아우. 굴절 예. 코너. 저렇게 찔러주는 패스 되게 좋네. 와, 이 패스 좋았어요. 자, 반다이크 쪽. 오! 이게. 자리버풀에 엄청난 실수가 나오면서 마르티넬리가 앞서가는 골을 터트리는데 이거는 아... 자 알리송 그리고 판다이크의 이건 치명적인 실세요. 수 저는 이건 그냥 판다이크가 처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충돌 위험이 있으면은 판다이크가 처리하는 게 맞았지. 네봅니다자 토사르... 어떤 선택? 고... 우와 알리송 이거 물론 토사루도 잘 때렸지만 알 와... 먹었네. 아, 아스널이 이걸 잡네요. 아스널 리버풀 잡습니다. 아르테타 분노의 질주였습니다. 와. 아스널과 리버풀 리버풀과 아스널 사실상 우승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팀인데 아스널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승 경쟁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경기 좀 묘했습니다. 아스널이 확실히 좀 잘했는데. 네. 어 근데 양팀 모두 좀큰 실수가 나왔어요 이런 경기에서. 그렇죠. 예. 네. 니간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네 골이 나왔잖아요. 네. 그중첫 골을 제외한 나머지 골들은 다좀큰 미스들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 이제 리버풀 첫골 장면도. 자책골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가 네. 살리바가 그 전반전 종료 직전에 약간은 집중력을 잃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네. 루이스 디아스가 밀고 들어가면서 패스 중컷백을준게마갈량이스팔 준, 맞고 들어갔죠. 맞습니다. 자책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책골이 됐었고요. 예. 어 그런 가운데 이제 그마르티넬리에 다시 리드하는 골이 나왔을 때는 알리송과 판다이크가. 아, 진짜 큰 실수. 예, 그거 판다이크가 네. 마르티넬리를 이렇게. 저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알리송이 걷어내러 나왔을 때 이게 조금 둘이 겹쳤어요. 둘이가 음. 콜 플레이가 안된 거죠. 그렇죠. 콜 플레이가 안 되면서 겹치면서 흐른 거를 예. 마이트넬리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빈 골대에 넣었었고요.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로사르의 마지막 골 장면도. 프사르의 그런 드리블이 상당히 좋긴 했지만은 예, 예 판다이크가 이제 그것도 막아내려고 하다가 그렇죠. 발 맞고 굴절됐고 그리고 이제 알리송도 다리를 너무 벌렸어요 그래서 네 예, 각도가 없었거든요 예. 각도가 없었는데 다리를 그렇게 벌리니까 다리 사이로 알까기가 된 거죠 그렇게 예. 이제 실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스널이 3대 1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실점 장면 제외하고는 아스널은 이번 경기 어, 리버풀 상 그가 그러니까 클럽의 리버풀 상대로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해도 예. 예. 그닙니 굉장히 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아스날이 2015-16 시즌 이래로 음.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 2승 6무 9패였어요. 아, 굉장히 안 그마저도 2승도 다한골 차였고 경기 예. 내용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아스널이 도리어 경기를 압도를 했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근데 아스널이 진짜 좋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점유율은 43대 57로 리버풀이 우위긴 했는데. 예. 이게 그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음.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에서는 도리어 아스널이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 슈팅 숫자도 15대 10이었고. 유효 슈팅 7대 1이었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스널이 얼마나 플레이를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요. 예. 기대 득점인 거거든요. 기대 득점이 무려 3.52 골이에요. 아, 리버풀을 상대로? 예, 그럼내 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대 득점을 그렇죠. 이끌어 낸 거거든요. 예. 어, 이렇게 내 골씩이나 리버풀 같은 팀을 상대로 기대 득점 내골 가까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반면에 또 이제 리버풀은 솔직히 말하면은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데 음. 기대 득점이 0.41 골이에요. 아하. 유일한 골도 상대 자체 골이었죠. 0.41 골. 예, 0.41 골이면 아, 한 골도 심각합니다. 넣기 힘들 정도의 음.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가 아스널이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일단 외대고르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완전히 네. 축구 천재 모드였죠. 네, 네. 예, 경기를 장악을 했습니다. 진짜 사이사이로 찔러 주는 패스들 음. 예술이었고요. 조르진유도 그 뒤에서 상당히 패스 공급을 네. 어, 양질의 패스들을 공급해 줬고 찔러 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마르티넬리 리버프 천적이에요. 말티넬리가 음. 리버프 상대로 9경기에서 <laughs> 5골 이도움이거든요 이게 특정 팀 상대로 말티넬리가 기록한 가장 많은 골이에요. 예. 거기다가 지난 시즌부터 기록 어, 넣고 보면은 3골 이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아스날은 리버프 상대할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져와요. 말티넬리가 네. 평균 위치를 보면 가장 높게 있거든요. 리버프는 아놀드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올라가니까. 예, 그아놀드가 예. 올라가니까 그 뒷공간을 아, 말티넬리로 아, 그렇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른쪽 메잘라의 역할이 굉장히 음. 중요해요. 거기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소보슬라이가 이 경기를 앞두고 부상 공백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흐라벤베르가 나왔는데 흐라벤베르가 패스 센스라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은 좋아요 근데 네. 이 선수가 수비에서의 성실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누드 뒷공간의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음. 그것 때문에 코나테가 계속 커버를 갔어야 됐어요 네. 거의 마르티넬리랑 코나테랑 1대1로 붙는 장면들이 많은데 결국 그러다가 코나테가 경고 누적 후 퇴장당하는 네.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어 반면 이제 그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에 공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수스가 어,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장을 음. 해가지고 공격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었고 하베츠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는데 하베츠가 사실 골적인 부분은 아쉬웠어요. 네. 이 경기도 기대 득점이 1.02 골이었거든요. 한골 넣어줬어야 되는데 음. 한 골도 못 넣었어요. 하베츠의 그 특유의 어 어하다가. 하게 만드는 그건 나왔지만은 네. 그래도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면서 거면서 리버풀을 수비 라인부터 조금은 어 괴롭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음. 특히 이제 그 아스널의 첫골 장면에서 잘 빠져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르지뉴의 스루패스를 받아서 하베르츠가 슈팅 가져간 거 알리송이 막았으나 사카가 이제 빈 골대에 그대로 리,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예, 넣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선제골에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요? 그수 장면도 있죠? 엄청 좋았어요, 사실은. 예. 골 장면도. 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뭐 아스널이 오늘 압도한 경기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부친상을 단 그렇죠. 오늘 좀 출전을 예. 못했.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활약들이. 네.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악재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중원의 악재가 많았고요. 예. 소보슬라이의부상이나던가 그렇죠. 뭐 그렇죠. 엔도는 이제 아시안컵 가 있고. 그렇 예. 어, 그러면서 이제 맥칼리스터, 커티스존스 그리고 또 이제 흐라벤베르로 중원을 배치했는데 를 예. 중원 싸움에서 밀렸어요. 말 그대로 중원 싸움에서 아스널이 압도한 아, 경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아스널 라이스, 조르지뉴, 웨데고르 다 잘했으니까. 네. 다. 오늘 사실 경기력이 좀 차이가 있었고 오늘은 그냥, 살라의 음. 공백도 좀 보였다고 아, 할수 벌써... 있어요. 그 동안 좋다가. 결정력은 좋거든요. 네. 근데 리버풀이 공격을 주도할 때는 조타가 네. 살라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 주면서 요즘 살라 없는데도 계속 연승이었잖아요, 그렇죠, 리버풀이. 그렇죠. 네. 그런데 아스널 상대로는 고전을 하다보니까 그럴때는 음. 좋다가 뭔가 드리블이라던가 이런걸로 막 혼자서 뭔가 풀어낼 수 없는 선수예요 네. 살라는 혼자서 마무리도 지으면서 풀어내기도 할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선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살라의 공백도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아스널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우승 경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리버풀이 2, 1위고, 아스널이 2위로 올라갔고요. 예. 두 경기 덜 치른 맨시티가 이제 3위에 위치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 최근 들어서는 우승 경쟁이 조금 리버풀 맨시티 양강 구도로 그렇죠. 가고 있다라는 예.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경기 이전까지 리버풀이 승점 51점, 아스널이 46점, 맨시티가 46점이었는데, 네. 맨시티가 두 경기를 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 약간은 맨시티랑 리버풀 둘이 우승 경쟁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했는데 예. 아스널이 이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우승 구도가 약간은 3파전으로 확전됐다라고 네.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름이다, 현재 이거. 리버풀이 승점 51점, 예. 아스널이 49점, 맨시티가 46점이지만은 음. 두 경기를 덜했기 때문에 맨시티는 그두 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한다면은 이리가 돼요. 그럼 예, 승점 예. 52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부분 오늘 승리 아스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진짜 우승 경쟁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네. 모릅니다. 이 경이 모르겠고 리버풀은 사실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밀린 것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리버풀은 리그컵 준결승 네. 두경기를다 치렀고 그렇죠. fa컵도 계속 치르면서 음. 어, 조금은 체력 비축이 안된 반면에 아스널은 어, 카타르로 조금 휴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네. 지쳤던 선수들이 조금 회복하면서 사실 한동안 리버풀 아스널이 연패당하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승 경쟁하다가 쭉 내려간 거잖아요. 네. 4일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3연승을 달리면서 올라오게 된 어, 거죠.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 진짜 앞으로 더 재밌을 것 같고, 자 일단 뭐 아스널이 오늘 승리, 3대일 거두면서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게 됐다 이런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